네, 어서 오십시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9일. 자, 마이크도 차시고. 예, 아, 예, 예. 네, 오늘 심동보 제동님. 잠깐 바람을 피우러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심동보 제동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재명 부인 이야기도 있고. 네, 그렇죠. 쇼킹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있고. 자, 잠시 후에 일단 고동우님, 아하, 윤창중 대표님 칼럼 봅니다. 고동우란 분, 아하, 고동우. 승초이님 안녕하세요. 예, 오후 4시 심동보 전 해군 제동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 센스. 네,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은 여기까지 TV 방송에 도움이 됩니다. 저분 참 고마우신 분이네. 네, 네, 그럼요. 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가자. 네. 정권 교체로. 뭐 이거 다 읽으면 돼요. 그냥 화요일 오후 시간 꿀꿀한 날씨가 우울하게 하지만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감기 조심해야지 돼. 그렇죠. 왜냐면 너무 일교차가 커가지고 이럴 때는 잘 돼. 제가 근데 요즘 또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겹치면 예.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코로나 접종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안 해요. 아, 왜? 저는 백신 반대 주의자니까. 아, 그렇구나. 제 연설됐어요. 백신 하지 말자고. 예. 허허. 왜냐면 코로나 접종해서 걸려가지고 네. 사망한 사람보다 백신 접종해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아주 심각하다니까,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한민님, 자, 만나 오도가자님, 예, 어서오세요. 삼각골 옹달샘블. 야, 이분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삼각골 옹달샘블. 닉네임 특이하네. 네, 캐세라 파크. 아, 멋지다. 캐세라 네. 파크. 예, 예. 자, 이한금님. 하하, 마누를 폭행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네요. 어? 멍이 많이 들었다는데, 글쎄 옵시다. 아, 성영철님, 야, 일단은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박종원님, 예, 박분도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이죠. 진해꽃님, 재린김님, 대성산사님, 자 어서 들어오세요. 위티스님,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첼로님, 예, 재린김님. 야, 많이 들어오신다, 정말로. 예? 예, 재린김님, 정연숙님.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소개 좀 하면서, 충청대망론님, 대성산사나이, 예. 박유림님, 짝짝짝. 이한봉님, 김지론님, CSH님, 심재동님, 홍준표 후보님, 오늘 많이 위로해주세요. 아, 이거 또 완전히 또 이런 분들. 예. 예, 박종훈님, 예, 한라스님, 홍한성님, 예.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좀 10초 후에 시작하죠. 예. 수월심님, 최명숙님, 아, 수월심, 안 데이비드, 자유주 우파의 보루인 윤창중, 이계식, 최명숙님, 동호신님. 예. 자, 여러분,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106분, 107분, 그 다음에 나빠요 3분. 자, 여러분, 방송 상태 좋죠? 네. 자,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동님께서, 한 일주일 사이에, 네. 정말, 지옥에서 천당, 아, 천당에서 예.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 어디, 뭐 좀, 어디, 특이한 데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지난주 토요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 이제 경선 확정했고 일주일이 넘었죠. 홍준표 지지선 한 것이
그 전 토요일 아닙니까? 10월 30일. 30일. 예, 예. 10월 30일 홍준표 지지선언을 했는데. 네. 예. 11월 5일. 예. 그러니까 6일 만에. 예, 예. 꽝이 된 거죠. 계약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꽝이 됐습니다.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사실은. 아니, 그거 다 털어놓으세요. 예, 제가 저 지난 7월 27일에. 예. 예. 아시다시피 국회 소통관에서. 네. 잠깐만요. CESH님, 감사드립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뭐, 반응이 좋았어요. 그 제 공약을 보고 공감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특히 전통 보수층에서, 아스팔트 세력, 특히. 왜냐면 그, 주장한 게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심재동 님도 약간 좀 소시오패스 기질. 아, 그게 아니야. 아니. 사실대로 망상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네. 정말 사실만 말씀드린다. 아니, 뭐 인기가 좋았다? 아, 인기 좋았어요. 아. 왜냐면 그 시사 포커스 TV라고요. 예. 거기서 그 녹화한 게 나갔거든요. 네. 10만 명이 봤어요. 저. 에이. 아니, 우리 뭐 150만, 200만, 300만 많이 해 봤어요. 아, 저는 제가 방송 타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힘들잖아요. 10만 명이 제 방송을 봤다는 게. 제 방송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주인공이 된 방송을 10만 명이 조회를 하고 한 1000명 이상이 댓글을 좋은 댓글을 달고 그리고 뭐 진짜가 나타났다 제2의 박진희 나타났다 어? 뭐 하느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뭐 등등 거기에 뿅 가셨구만 그럼 하여튼 뭐 착각으로 생각해도 좋으신데 저는 당신 그냥 오 이거 진짜 잘했다 정말 내가 이번에 출마서는 잘했다. 근데 보수 저기 우리 수월심이라는 분이 이게 지금 아시는 거야. 네. 훈가한테 가는 바람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하여튼 자 금은아 튜브.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출마서는 잘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 전통 보수 국민들의 예. 그 염원을 내화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다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윤카세 TV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 또 그래 윤카세 TV도 네? 또 출연시켜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출연시켜 주신 게 아니라 15번인가 16번 나오셨어요. 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네? 처음 출연할 때는 그 제 출마 선언문 이걸 또 소개를 하시고 그걸 아주 또 윤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때 분위기는 그랬다니까 그냥 일단 잠뿐 떴어. 네. 떴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요. 지지율이 전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언론에서도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당신은 여론에 안 잡히는 거죠. 원래 여론에 잡히려면은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 그 다음에 KBS, MBC 등등에서 이렇게 해줘야 그게 또 여론을 탄대요. 근데 뭐 방송이 제대로 또 주류 언론에 취급을 안 하니까 여론에 안 잡히는 거야. 그리고 여론에 한 1%라도 잡혀야 상승작용을 할 텐데. 아니, 그런데. 예, 예.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니, 그런데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홍준표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그렇죠. 홍준표 지지 선언으로 그냥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아, 간 이유를 지금. 그거 설명하나요? 아, 그거 조금 참으시, 좀 기다리시라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 예. 10월 29일입니다. 토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홍준표 캠프에서 무슨, 뭐, 총괄본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또. 총괄본부장이 누군데? 아니, 그 실명을 밝히는 거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제 핵심 지지자 분 중에 여성분인데, 또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두 분이 또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고 움직임이 없고 물론 보수층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지만은 예, 예. 뭐가 이게 저 성산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나으니 예.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금요일 날 예, 예. 그래서 또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 캠프에서. 또 다른 분이 전화 왔어. 아, 나도 대선 후보인데, 그 지지를 쉽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또 내 지지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그래, 다는 못해도 핵심 뭐 캠프에, 저도 조그마한 캠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게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아주 또 출마 선언까지 추천하시고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분의 의논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게 내 공약에 당신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공약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 그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 홍준표 캠프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이거 저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즉시 석방. 네. 그다음에 물론 사면 복권 필요하면 복권. 그다음에 맹회복. 네. 이 약속을 해야 된다 나는. 나는 왜 내 공약에게 14항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기대하는 지지자분들이 많다. 그리고 내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것이 구현이 돼야 된다 이거야. 네. 그 첫째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다. 그럼 탄핵 공작 이걸 밝혀야 된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약 1호에 내세운 게 국가 정체성 회복이다. 그거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랑 한 거예요? 캠프 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 예. 홍준표 총괄본부장.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유지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네. 그러면 최소한 이 문제는 약속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홍준표 후보한테 왜 홍준표 후보가 직접 왜 전화를 안 했느냐. 막 경황이 없고 뭐 지금 뭐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 전달해서 이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라. 아니 그걸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 홍준표를 만나고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당연하죠. 그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난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게 10월 29일이라. 예, 10월 29일날. 그럼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지지선을 한 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어떤 이야기 훈민경이라는 분이 심동보 최동님도 정치 감각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제가 뭐 아무래도 그 경험이 없으니까. 아, 예, 스위티베어 심동모님 간첩 잡겠다고 하여 크게 믿었는데 예. 탄핵 홍준표 민다는 말에 추락한 원스타 유구무원입니다. 대성산 사람이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따끔한 지적 뭐 제가 이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신대동님을 오늘 모신 것은 네. 많은 분들이 왜 저 양반이 홍준표를 지지했는가 라고 좀 의아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신대동님이 이제 이 윤카세 TV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레귤러 정규적으로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우리 심재동님을 모시고, 한번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궁금한 거또 예, 있을 거고, 예. 또 우리 심재동님한테, 예. 또, 분풀이도 좀 해야 되고. 아, 그럼, 예? 제가 뭐,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예. 도저히 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구현하면 제일 좋은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능성이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보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고 그 다음 제 자신이 냉정하게 제 판단을 했을 때 네.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고 물론 단점도 있죠. 단점도 많지만은 상대적으로 잠깐 그 앞에 예 그 고민을 굉장히 하신 거구만. 아 제가 엄청 했죠. 아 예컨대 홍준표 쪽에서 연락이 온 게 10월 29일이다. 네, 예, 금요일. 그 지난달 금요일이에요. 예예예. 예. 근데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저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죠. 예.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쪽에서는 연락이 안 왔네. 윤석열 쪽에서는 연락이 안 왔어요. 제3자를 통해서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윤석열
좀 그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네. 차라리 뭐 이렇게 아 그러나 죽어도 못하겠다. 윤석열은 그냥 막 아니 인간적으로 아직 그냥 왜 막 뭐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아 윤석열 아, 싫어.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도 그런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추천하는 사람 있었는데 예. 우리 제동님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예, 예. 마음에 안 가요. 마음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저도 뭐 100% 가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윤석열에 비해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홍준표가 네. 예. 그리고 홍준표 공약이나 이런 게 윤석열보다는 훨씬 그 좀 뭐 전략적인 이런 그 국가 비전 제시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 공약하고 약간 좀 닮은 게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 그게 어떤 부분이 닮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가 내신 거는 G5 통일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자유 통일. 근데 홍준표 후보 그게 모토가 G7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미래 비전에 도대체 국가 위상이 어느 정도 제가 대통령 하면서 올려날 거냐.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 홍준표 캠프에 가보면 G7 거기 딱 걸려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슬로건, 대표 슬로건이에요. 예. 그래도 제가 내세운 저 출마 선언 그게 슬로건이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G5 자유통일 국가를 나는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진 않지만은 그 G7이나 G5나 이런 건 아무도, 어느 후보도 내세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좀 중첩되는 게 있다. 네. 그렇게 본 거죠, 저는. 아니, 그,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예. 우리 제동님이 지지율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예, 예. 네? 예, 예. 그, 대한민국의 참 해군 제독이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이 해군 제독에 대해서 그 뭐 제독도 물론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군의 위상도 많이 떨어졌고 그 네, 사실이지만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재동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아주 강골의 우파들이 갖고 있는 예, 예. 어떤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네? 예, 예. 네, 그래서 윤카스 TV도 나온 건데. 예, 예, 예. 그래서 하시 모신 거란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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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지율이 뭐, 높아서 모신 게 아니라, 지지율이 적지만, 지지율이 낮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절규하는, 그, 특히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문제. 예, 예,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 참 풍자화도 아니죠. 완전히 그 쓰레기 세력들의 예. 그 모욕 예. 여기에 대해서 정면 저항했던 예, 예. 그런 것에서부터 해군 제독 출신이 이제 애국심을 갖고 출마를 했다고 이제 본 건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보로 나서서 지지율이 안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를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조직과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제가 뭐, 조직. 네.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드릴 것은,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거. 예. 나오도록 하시는 거. 예, 예, 예. 그러면서 좀 세상을 좀, 우리가, 논하는 시간을 갖자 이랬는데. 예, 예, 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했던 건 뭐냐면 그런 분이 갑자기 그 홍준표를 선택하니까 예. 우리 제동님의 그 어떤 선명성, 투명성, 예. 또 깨끗함 예. 이거하고 홍준표하고 비교해 볼 때는 예. 이건 너무나도 그 참 뭐라 하면 좋을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냥 오물, 오물, 그, 뭡니까? 아이고. 오물이 가득한 데에 그냥 풍덩하고 들어간 것 같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서 하여튼, 네. 저, 우리 윤 대표님한테 사전에 좀, 그, 의논을 드리고, 그, 좀, 조언을 구했으면은, 네.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게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 괜히 그, 들어와야, 반대가 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부담을 또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출마 선언 때도 제가 의논을 안 했어요. 그냥 저 혼자 독단지 해버렸다니까. 왜? 제 친한 분들한테 출마 선언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다 말릴 거고, 두 번째, 부담 드린다, 이게, 부담. 부담을 줘요? 예, 부담을 드리는 거 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을, 그 내가 좀 고독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막, 좀 그 비슷하게 해버렸는데, 네. 이번에는 좀 출마 선언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안 해도 되는군요, 이거. 그래서, 윤 대표님 좀 고견을 좀 여쭤봤으면은. 아니, 뭐 제 얘기를 네. 듣고 안 듣고 떠나서. 그건 솔직한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뭐 듣고 안 듣고 제가, 그러니까 조금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이게 10월 29일 금요일 날 전화를 처음 받기 전에 예. 10월 27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해군 출신 선배 국회의원 예. 전 국회의원 전화를 받았어요. 아. 홍준표 캠프에 좀 저 국방 안보 분야 예. 얘 사람이 없다.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예. 그것도 저를 생각해서 저를 굉장히 아끼는 분이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 선배 저도 명색이 대선 후보인데 어떤 직능에 어떻게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지금은 홍준표 후보도 대선 후보고 나도 후보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홍준표 캠프에 어느 직능에 지원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 저는 그 내키지 않고. 저기 SHM께서 홍준표 후보를 오물로 생각하시다니.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기분 나쁘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정글 걸고 들으시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지금 우리 저 이 윤카세 TV는 정말로 이제 여러 보수인 건 틀림없는데 생각이 다른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네. 지금 자랐다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그 선배의 말씀은 고마운데 예예. 예, 예. 예 그 뭐 취지를 제가 알겠다고. 예. 그런데 선배님 그걸 생각을 좀 하십시오. 저도 후보라 이거야.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어떤 후보의 직능을 지원을 위해서 캠프에 합류하느냐. 야 여기 누가 뭐라 해도 김동보 제동님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수호신이라는 분 계시네. 완전히 이렇게 계시네 또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지금 그전했다. 아 윤석열보다는 홍준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박지영님. 박지영님이 아주 이 홍준표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계시다. 아 그런데 박지영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예. 현실적으로 제가 그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한 거예요. 좋게 해서 현실적으로 현실의 백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가 혼자 이게 독자 해가지고 독자 이거 노선을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동력이 안 받으니까 차라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 총각을 다투는 딱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 내 도움이 그렇게 절실하다니. 차라리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네. 도와주는 게 그게 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더라도 이거는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보수를 위하는 길이다. 그 국가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잘 되면은 네. 내 공약을 대부분 반영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인하는 그것도 방법이다. 그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뭐 저랑 상의를 하고 안 하고. 예, 예, 예. 그 제가 뭐 인간적으로 뭐 서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났어. 예, 예, 예. 네? 예. 뭐 윤카스 TV에 출연을 쭉 하시다가. 네. 예. 이제 뭐 홍준표든 윤석열 캠프든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예. 뭐 제가 말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나는 우리 신대동님이 예, 예. 정말 그 홍준표 지지선을 한 것은 예. 내가 이 정치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나는 이제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워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준표 캠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홍준표 캠프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쓸령해. 아니 사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홍준표가 이 국내 언론 예.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혼자 이 스마트폰 하나 갖고서 하는 거예요. 네. 좀 그런 면에서는 하태경이 말대로 정치적 천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말씀대로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선거 비용도 아마 안 들었을지 몰라요. 아, 그러게 제가 저 캠프에 이제 네. 이제 언제 하면 되느냐니까 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야. 당장 토요일 날. 왜 토요일이냐니까 일요일은 전혀 언론에 안 타고 네.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바로 그다음 월요일부터 네. 여론조사 투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최소한 토요일 날 해줘야 그 지지 성명이 효과가 있다,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할까? 내일 오후 2시에 해달라는 거야. 알았다고. 그래서 갔어요. 처음 가봤잖아요. 썰렁하더라고. 아, 그래서 뭐 안내하는 사람도 제대로 뭐 이런 거 아니겠는데. 그래서 내가 강의를 했어. 지지도 1, 2위를 다투는데 썰렁하죠. 썰렁해.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이러면은 지지선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오시는 내가 플래카드까지 딱 맡아놨더라니까? 예. 뒤에 백보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봤어요. 아, 그러놨는데 안 할, 내가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야, 아. 이거 돌아가 버리니까 그냥. 근데, 그래도 또.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약속도 약속인데. 야, 그 순간적으로 좀 망설이다가. 아, 이 양, 맞춰 저리진 거다. 그래, 내 손해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언론 카메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 유튜브 한두 개 있고. 그 안에. 아, 명식이 대선 후보 캠프에. 그 안에. 하하, 네. 그 안에 기자도 없고. 기자가 없어. 그리고 유튜브, 사람도 없고. 그 유튜브 글을 올리는 게요. 네. 거기 촬영한 걸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홍보본부장한테 앞쪽에 막 기자들이 막 지나가 간 것 같아요. 예, 예. 그 유튜브 그거 보내달라고. 그게 촬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겨우 혼자 그래가지고요. 약간 이쪽 방향에서 찍은 게 있어요. 정면도 아니고. 그 화면이 별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작본부도 있으니까. 그래가 그게 시사포커스 TV에서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언론에서도 좀 몇 가지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예. 이게 지금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예, 예. 아무리 홍준표가 지지도가 뭐, 그래, 1위를 그렇죠, 다툰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과연 이게 집권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느냐? 응? 글쎄요. 그거는 제도. 그러니까 집권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과연 그 조직이 있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이 홍준표는 이 스마트폰 하나 갖고 예. 돌아다니면서 이제 올리고 예. 하루에 3개, 4개, 5개 예. 그거 언론이 받아 쓰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과대포장되어 있는 거지. 예. 이걸 윤창중은 아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홍준표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독고다이 몇 명 모인 거다. 뭐 안상수, 이현주, 뭐 최재형이 이 사람들도 거기 없는 거야. 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이 황당한 사기판이라는 걸 이번에 우리 제동님이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 뭐 다시 뭐 제가 또 뭐 그렇게 기회가 있겠냐마는 네. 그 굉장히 아 이게 진짜 현실 그 현실 정치판이 얼마나 허술한가를요. 저는 많이 느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예, 예.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거. 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봤지만, 완전히 그, 연못 같은데, 오물. 거기에 그냥 풍덩 들어갔는데. 네, 예. 야, 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다고 내가 뭐, 나오라 갈 수도 없고. 예. 아주 착, 그러니까 첫 번째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가 낙선이 되고, 그날, 우리가 이제, 11월 5일 날, 그 경선 과정을 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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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보고서 홍준표가 낙선이 되고서, 예. 내가 딱 생각한 게, 우리 제동님한테, 요, 나와서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줘야 되겠구나.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네. 10월 30일, 네. 지지선언 한 날 저녁에, 굉장히 유명한 언론, 여론기관, 그 실명을 잘 안 밝혔겠는데, 네. 그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지지선언 했냐고. 네. 그걸 알고 전화하시기잖아요. 네. 아, 예, 맞습니다 하니까. 잘하셨다, 이게. 홍준표가 된다는 거야. 이번에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왜냐면, 홍준표가, 후보가 사실은, 그 여론에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잡혔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아, 잡혔지네. 예, 예. 예. 그게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이라는 게. 예, 예. 얼마나 허술한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 여론조사기관이 굉장히 그 제가 신뢰하는 기관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기관이에요. 나는, 여론조사를 굉장히 나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절대 믿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난 내 솥잔쟁이가 나는 나의 추측을 믿어요. 나는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아니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70개가 넘지 않습니까? 76개. 예. 그중에 네. 가장 측정률이 높은 데예요. 그 상위 탑클래스 그만. 아니 최고. 적중률이 제일 높은 게 왜,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출구조사, 그 다음 중간중간 여러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지지율, 적중률이 높은 여론조사기관이라니까. 높은데 거기서 그 대표가 전화와가지고, 잘했다. 예? 홍준표 됩니다. 예. 근데 왜 홍준표 캠프가 썰렁했을까요? 윤석열 캠프는 뭐, 완전히 막 바글바글 했는데. 그 현장에 많이 나갔겠죠, 뭐, 그날, 이렇게 보면. 현장에? 예, 현장에. 홍준표 후보도 지지선 하는 날은 경북에 있었어요. 대구. 아마 성문시장하고 몇 단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몇 사람 있지도 않으니까. 그게 막바지, 이제. 국회, 홍준표 국회의원, 홍준표 그 국회의원 회관에 근무하는 사람 있죠? 예. 9명. 예. 국회의원이 비서진이 9명이거든. 예. 운전 기사부가 잡혀가지고. 예. 그 9명이 전부예요. 여기다가 여명 하나, 여명. 그치, 여명 뭐. 네, 대변이.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하여튼 제 느낌에는 좀 썰렁하다는 거는, 그런데 캠프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뭐 사람 뭐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게 할 사람도 제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한 이만할까, 우리 사람. 이제 갱선이 막바지니까. 현장에, 진짜 현장에 막 그냥 뛰는 거예요. 네. 예. 다 현장에 간 거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밖에 없고. 네. 예. 근데 제가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 결정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부인이에요, 부인. 왜냐면 윤석열 후보 부인 있잖아요. 예. 굉장히 구속수 많이 있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김건희 씨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주울리니 뭐 하여튼 그다음에 뭐 도이치뱅크고 뭐 등등. 네. 예. 너무 혼란스러워요. 윤석열 부인. 그리고 괴로운 과정도 좀 우리 일반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하고 결혼한 게 굉장히. 뭐 정상이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정상이라 볼 수 없죠. 윤석열 후보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 자체가 에브노멀. 비정상의 모든 게 다 비정상이에요. 예. 윤석열 후보도 또 개인적으로 돈도 없다더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건 뭐 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하는 거일 때 부인은 또 돈이 많대. 그리고 돈을 보고 결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현상을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부인을 하고 결혼을 보니까
그, 저, 고대 뭐 학생 때, 네. 은행은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본인이 뭐, 사부심 합격을 하고. 아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어폐가 있죠. 하여튼. 예, 예. 예. 그, 저, 검사가 되고 이러면은, 옛날에는요, 그, 뭐 그런 게 좀, 그, 또 더 잘난, 그 집안 좋고 돈 많은, 이, 저, 여자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 굉장히 많았죠, 주변에. 그게 막 그냥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저, 부인을 하고 끝까지 결혼을 했다는 거. 나는 이건 인간적으로 사람이 참 괜찮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그. 왜 대통령이 그런. 우리 심재동 님이, 어쨌건 간에 이번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신 건데, 예? 예? 예. 이제, 야심이라는 거하고, 예, 예. 야망이라는 거하고, 망상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야망가를 보면은, 저게 분명히 망상가가 야망가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망상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죠? 망상이 왜 망상가가 되느냐. 예. 확인을 안 하면 망상가가 돼요. 아하.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지금 부인 이순삼 여사하고 살게 된 배경도. 네. 지금 밖에 알려진 대목만 갖고서. 예. 우리가 심재동 님이 감동받을 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이고. 네,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하여튼 저는 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하여튼 그 아, 사람이 그거 괜찮다. 굉장히 참고를 삼가셔야 되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아니 뭐 알겠습니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정치판이라는 게 순간에 네. 순간에 참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판이죠. 네 이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제 강건해지는 거예요. 네, 예, 예. 네, 결국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많은 제가 많은 걸 겪었잖아요. 예, 예, 예. 만약에 이제 제가 1981년도 언론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만 했다면, 네, 예, 예. 굉장히 협소한 경험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게 세상이 전부인지. 근데 제가 이제 팔자가 파란만장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언론사도 많이 옮겼고, 네? 신문, 방송 뭐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정치판도 이 정치의 소위 말한 핵심도 여러 차례 이제 드나들면서 예. 이제 좌절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우리 심재동님 뭐 그 이제 이야기는 저희들 충분히 아 근데 이제 결론만 쪽으로 하면 네, 네, 네. 물론 저 윤대통령 말씀 더 하시는 아니 그 아쉽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로 말씀하시는데 네, 네.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이거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네. 뭐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판단을 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뭐 지지 선언한 게 자체를 네. 저는 크게 후회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쩔 수 없죠. 네,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중립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 예, 그렇죠. 네. 중립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방송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예, 예.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는 왜 홍준표. 아니, 분명히 홍준표 캠프에 정식으로 뭐 직함을 가지고 네.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지지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회는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럼 지금부터는 또 홍준표 후보, 거기서 제가 그냥 그, 독립적으로. 네. 그 자유로 그냥 그 재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그, 심재동님은. 네. 처음, 그 출마 선언했을 때부터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아 예예 예. 네, 뭔가 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싶은 거야.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카세 TV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이
많이 알려진 거거든.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본인이 그거 느끼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홍준표 캠프에서도 예. 윤칼씨의 TV 보고를 부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예, 예. 그런 선택이 이제 뭐 적중을 했다면 예예예 예, 예, 예. 뭐 좋은 일이지만 예, 예, 예. 오히려 적중하지 않은 것이 더 큰 그 경험이 될 귀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예. 자기가 이제 아 내가 이번 윤석열 찍었는데 한번 찍었는데 예. 윤석열이 딱 됐는데 야 이거 봐라 말이야 내가 이 적중하지 않았냐 사람이 이럴 수 그러면 기고만장하겠죠. 기고만장할 수 있거든. 아무래도 네. 아무리 겸손하게 처신한다고 조심을 해도 네. 그 당연히 기고만장하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예, 예. 그게 위험해지는 거거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 심재동님의 여러 가지 애국심이나 예, 예, 예. 국가관이나 철학 이것이 나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모셔가지고 예, 예, 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의미로 예, 예. 제가 오늘 초청을 한 겁니다. 예예 예. 뭐 인생이라는 네. 게 예.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 내가 전화 드렸잖아요, 그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하자.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지금 경선이 끝나자마자. 예. 예. 소위 말하는 아사리판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네.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 당원들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4.15 총선 작년. 예. 전에 고승국 TV인가요? 네. 예. 거기서 주재해가지고 저 토론할 때 제가 초청받아 갔었어요. 그리고 그거 완전히 한골 탈퇴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총선을 보장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 나머지 국회의원들이에요. 지금 저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같이 토론자로 국회의원 한 5명하고 제가 오히려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당원들이 약간 노비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노비근성. 좀 심한 말로 이게 좀 굉장히 제가 들으면은 좀 거부감을 가지실 텐데 굉장히 결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 노비들 있잖아요. 노비. 예, 예. 주인의식이 없거든. 책임감도 없어. 예. 그리고 힘센 놈한테는 아주 비굴해. 예. 예? 참 개탄스러운 일이지. 그게 철저하게 그, 해바라기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대한민국 정이 궁극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서 이제 국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많이 개선됐는데 불구하고 그런 근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많이 남아 있는데 국민이냐? 이제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당하는 거야 지금. 예. 그게 그러니까 그 기득권 노비 근성을 가진 예. 당원 국민의힘 그 기득권 세력에 윤석열 후보가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나면 윤석열이 굉장히 정치력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돌파를 못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딱 되니까, 예, 예. 그 후보는 후보가 됨으로써 완전히 이제 전권을 장악하는 거거든.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이, 네, 김종인이, 네, 예, 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예. 예. 홍준표 네. 완전히 이제 연구부를 아예 그냥 어기장 나와버렸고 예. 그렇지 예. 홍준표는 이제 어기장 나고 그냥 예. 나가버렸고 뭐 감옥 가야 된다는데 뭐 그렇지 아, 뭐라 석양의 무법자들을 이제 그렇지 야 그게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 같아 이건 완전히 그 자기가 먹던 그 샘물의 일로 예. 가는 거야 아, 그거는 좀 신사답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진짜 신선한. 우리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이제 다시 정신 차리신 거야. 예. 아주 신선하지 못한 거야. 그 실망스러워요, 그거는. 너무. 제가 지지선언까지 한 후보가, 그렇게 처신할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예. 잘 모르는 거지.
그렇죠. 잘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7년 동안 홍준표를 봤다니까. 예, 예, 예. 검사하다가. 예, 예, 맞아요. 저 뭐냐, 저 송파. 예, 예. 송파에 출마했을 때부터 그냥 홍준표를 봐온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국민의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용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예.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용병이라는 거야. 국민의힘에. 그렇지. 야, 용병이 뭡니까? 피어날 때만 갖다 쓰고 버리는 거지. 버리는 그게 용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소한 그 뭐 월급 주고 말이죠. 네. 용병을 어떻게 자기 당 대선 후보 선출된 대선 후보한테 그 당 대표가 용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비단 주머니를 두 개를 선물하게 놓았잖아요. 그렇지. 꼭 하사하듯이. 그렇지. 그리고 너는 잘 모르니까 이 안에 해법이 들어있으니까 내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해. 이런 메시지가 안 느껴집니까? 나는 그거 뭐 그게 막 대대적으로 언론을 보도해 놓는데 야 당 대표가 그것도 새까만 젊은 사람이. 그렇지. 저렇게 건방진 표현에 용병이라는 표현에 비단 주머니를 해가지고 아 그 비단 주머니는 자기가 미래 안 풀렸을 때 풀어보면 이게 이야기 그 해법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웃기는 이야기.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네 코치 니 잘 모르니까 내 코치할 때 내 시키는 대로 해. 네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나는 저렇게 건방지고 저렇게 여우도 할 줄 모르나. 한마디로 건방진 거지. 금방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윤석열 후보 같으면요. 그렇지. 비단정은 그것도 벌떡 일어나가 이를 봤대. 아, 이거. 내가 같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내용은, 이거 보시면 안다. 뭘 이걸 보라는 겁니까? 이거,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야 우리. 내가 맹식이 대선 후보인데, 당대표가 뭔데, 이게 공개된 석상에서, 비단 주머니를 줘가지고 나를 이거 뭐야 하느냐. 이런 위상을 가지고 내가 대선을, 후보로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느냐? 네. 이걸 거절해버린다는 거야. 그렇지. 아, 진짜 그러겠어요? 아니, 그게. 아주 공손히 고맙게 받더라고. 아니, 비단 주머니를 준다는 게. 예. 이건 뭐 나이를 떠나서. 나이 따지면 맙시다. 나이 따지면 꼰대라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단 주머니를, 이준석이가 대통령 후보한테 준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야. 어처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건방진 전례도 없는 이 전무후무한 건방짐이야. 제가 한 소리 듣다면요. 예. 그 거절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행태가 계속 되잖아요. 예. 대선 후보로서 당 대표 바꿔달라고 요구하겠어요. 아. 비례 체제로 가자. 나 이런 그러니까 당 문화. 윤석열이가 그 윤석열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에 이준석은 네. 걸림돌이었지. 걸림돌이야, 그랬대. 그럼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 지금까지 걸림돌이었지. 그전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은 곧 정리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정리된다고 그랬지. 정리된 사이 지금 후보가 다 나타난 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골치 아픈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이 시키려고 한 거야. 홍준표 불러다가. 택도 없는 소리지. 홍준표 불러다가 이제 불쏘시개 해가지고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빗나간 거야.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오늘 보니까 청와대 청원한 사람 이야기가 예. 홍준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않고 계속 윤석열을 조져왔잖아. 윤석열을? 아 이준석이가. 이준석이야. 에? 예. 바꿔 말하면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돼. 예. 이번에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데 이른바 이준석이는 조금도 기여를 하지 않았어. 근데 윤석열이가 되자마자 그것을 지가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에나 뭐 파리 때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이제 소위 말 이제 당에 들어와서 당의 공식 그 선대위를 만드는데 그 선대위를 만드는데 구성하는데 지 사람을 받겠다는 건 지 사람을. 지가 주도권을 가지겠다. 지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김종인 또 전 비대위원장은 뭐 총괄 들어와가지고 아 지가 또 제가 또 가지겠다 증거를 맡겨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뭐 파리 때니 하야하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본인들이 하야하나요? 그렇지. 본인들이 하야하나요? 지금 먹을 거리 생겼거든. 본인들이 파리 때야. 파리 때 하야네요. 야
자가당착이야.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 예. 김종인은 윤석열에 대해서 불평하고도 많이 했지만 예, 예, 예. 결정적일 때 윤석열이의 그 기반을 예, 예. 강화시켰어요. 예, 예. 이등구렁이가. 예, 예. 네? 예. 그리고 막판에도 이건 이재명과 윤석열, 예. 윤석열이 될 거다. 예, 예, 예. 결정적으로 이 당심이 여론이 모이게 했거든. 예, 예. 노련하게. 예, 예, 예. 네? 예. 그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가 후보가 되는데 들어오라고만 했지. 응? 사실은 윤석열이가 그렇게 빨리 들어갈 필요도 없었던 거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야. 그냥 박살이 난 거 아니야. 계속 박살만 났잖아.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만 그 노비건성 얘기를 했는데요. 아. 국민의힘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와. 예. 의원회관에 5일 걸리겠어요, 5일. 예. 제가 때나 던지 때까지. 자,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다음 국민의힘 당원들. 네. 보좌관들, 뭐 당원들. 한 사람도 가서 항의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야, 나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그림이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야. 하, 예? 그렇지. 완전한 현직 대통령 그 빨가벗긴 무도 그림이 그렇지. 자기들 사무 공간에 1층 로비에 걸려 있었는데 언론에서 5일 동안 엄청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럼요. 근데 국회의원 한 사람, 당원 한 사람. 그 다음에 당직자 한 사람 가서 항의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크. 제가 그 그림을 주로 그냥 우연히 그 행사 때문에 갔다가 예. 보고 지나치고 바로 있으니까 제가 던질 때까지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5일간 걸려 있었는데. 5일간. 언론에서 그 난리고. 그런 당입니다. 그런 당. 그런 당, 굉장히 비겁한 당이에요. 그리고 아예 하이에나처럼 권력에 막 쫓아가고 예. 이익만 챙길 줄 알지. 예? 책임도 안 지고 주인의 집도 없는 당이에요. 네네. 의리도 없고. 그걸 실수 때 따라 배신 때리고. 그렇지. 이 당이 지금 대통령이 이제 배출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만을 위해 가지고 몰려드는, 이익 공동체야. 그리고 아, 근성동. 그렇지. 탄핵 때 그 뭐 법사위원장. 아침 방송에도 하셨던데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또 윤석열 후보는 비서실장으로 또 임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 대선 캠프를 다 구성한다면서 다시. 그렇지. 대선 그 선대위를 그러면은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고 구속이 잘못됐다고 진짜 울분을 토해낸 아스팔트에서 외친 이 자유 외국 국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아. 예? 그리고 안녕이 없는 거야. 어? 아니, 누구 뭐 그냥 내 취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심재동님 말이에요. 예. 홍준표 지지선을 한번 하면서 캠프 갔다 오더니 예. 그 상당히 좀 달라졌어. 아, 그래? 어, 아주 그, 좋아졌네. 아, 그래? 방송 많이 하셔야겠는데. 아, 그래? 어. 아니, 근데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와 던질 때는요. 예. 그,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상하주 다닐 때 예. 맨날 외쳤다고 군림하면서 안일한 불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예. 우리는 계속 외치거든. 그럼 뭐 그것만 외치면 뭐해. 불의가 뭐면 행동을 해야지. 여기 위티스님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네? 승초이님이 히읗 이응 히읗 이게 뭔가 모르겠네. 야. 자기. 그러니까 이게 최기호님, 심재동님, 특정리와 자기 변론 그만하시고 환골 탓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예예. 예. 네, 뭐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뭐 변명이라도 뭐 네.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리는 저는 뭐 다 저 네? 의견 존중합니다. 예예. 예, 예. 예. 그 저런 것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럼요. 저는 그러야만 우리가 이제. 세상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겪으면서. 예, 예, 예. 흔한 말로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지다는 표현은 정말 예. 맞는 말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굴곡이 없는 인간은 재미가 없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그 얕고. 예. 쉘로. 예, 예, 예. 예. 쉘로하죠. 예, 그죠? 예, 예. 예. 아픈 만큼 깊어지는 거야. 네. 그것도 작고. 네. 남에 대한 이해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포용력도 생기고, 리더십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네. 남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윤석열, 내가 볼 때는 선대위 구성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걱정이죠. 문제는 이제 누가 이 절대 강자가 딱 출연해야 되거든. 예. 그럼 그 절대 강자가 이제 윤석열이야 되는데, 예.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급조한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응? 근데 급조했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이 전부 뭐냐? 진짜 하이에나하고, 파리 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에 대해서 어떤 이 가치 공유가 돼야 되거든. 이념이나 가치가. 그렇죠. 어? 예. 아, 저게 윤석열이란 말이야. 라고 자기 영혼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 모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이 파리떼들은 그런 사람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워낙 급조된 인물이야. 인물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야말로 모래성 위에 윤석열이 올라가 있지. 윤석열이가 지은 집이라는.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윤석열 그 정책이 또 윤석열 인간이 좋아서 보다는 가능성이 대통령 될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어차피 이제, 진행되기로 가면은 대안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게 막 자기 그냥 단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그래서 윤석열로 뭉쳐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단견이지. 응? 그렇죠. 네. 또 이게 뭐냐면 지금 구조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좌파에 있잖아요. 예, 예, 예. 과연 이재명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예? 자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친 그 민주당을 보자고요. 예, 예. 윤석열 못지않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이분 윤석열 못지않은 게 아니라 이건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과 비교할 수 없는 모순. 또 다른 차원의 성격이 다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모순 덩어리가 누구냐 그게 이재명이거든. 예. 예? 하여튼 희한한 대선입니다. 아. 희한한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예. 뭐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를 갖기도 어려운. 예. 예컨대 뭐 김부선 스캔들, 뭐 조폭, 검사 사칭, 형수 쌍욕, 뭐 또 뭐 형님 또 강제 입원, 또 형님뿐만 아니라 뭐 25명 거기에 대장동 1위까지 조폭 뭐 하는데 완전히 이제 대장동 이 마적단 사건이 이제 막 그야말로 극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아치의 도둑놈의 종합판이 종합판. 종합판 같은 진짜 쓰레기 인생의 종합판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야 지금.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야 지금. 아 오늘 사악한 인간 거짓말하고 악쓰는 짤 오늘 세 개나 돌아다니는데요. 엄청나 한두 개가 아니야.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막 그냥 그게 뭐야 그냥 수채통이 뭐 그냥 그것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이게 이제 이재명 얘기를 넘어가면 예, 이재명이 예. 과연 건재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근데 저 이재명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윤석열 한마디만 더 아 도와주세요 아 윤석열 주변에는 뭐 당연히 집에 가면 부인이 있고 캠프에도 측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좀 코치도 안 하나? 완전히 조폭 스타일이에요. 누가? 윤석열이. 아 젊은 사람들은요. 예. 학을 떼버립니다. 학을 떼버려 그런 스타일. 와 조폭 스타일인 거 어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뭐 재수 취업 뭐, 아 이상하게 막 이러는 거. 그다음에 삭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도 급박하듯이 말투가 그러잖아요. 말투가 뭐 이렇게 네. 그 끄떡끄떡하고 말도 하고 단도 쫙 부려앉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리부터 모든 지금 그 행동 거지를요 예. 말하는 말투에서부터 행동 싹 다 바꿔야 돼요. 제가 젊은 사람들은 절대 저는 좋아하네요. 제가 저 대령 때 예. 상하나주 젊은 생도들 내가 저 1년 반 또 군육 책임감으로 했었잖아요. 작아야 알아요. 저하고 연령 차이 한 30살 나는데 뭐 장교들이 그리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따르지가 않아. 리더십 자체가 행성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따르게 하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일으킨다니까. 혐오감, 근무감만 일으키는 전행적인 스타일이에요. 윤석열 저 후보 스타일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게 또 뭐죠? 마음 얻는 방법을 알았으면 잘했을 텐데, 2030 마음 얻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마음 얻는 방법을 아직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야 그러니까 38군가요? 그런 별명이 나왔잖아요. 20대는 3%, 30대는 8%, 40대는 9% 지지율 넣었다고 홍준표는 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비아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 앞에는 마음 얻는 방법을 몰랐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마음 얻는 방법을 알았으면은요,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싫어요. 끄떡끄떡끄떡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업신여기는 투거든. 그리고. 그리고 검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로 범인들 다룰 때 그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 그러니까 본인 노력을 해야지.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건 따듬어야 예. 돼. 예. 서유로님, 제동님, 요, 이재명부터 때려잡으십시다. 어? 이재명,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그, 오늘 오전에 한 10시 조금 못 됐죠. 예, 예. 우리 저 심재준만 통화할 때. 예, 예.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재명 부인이. 아, 내가 오늘. 그렇죠. 뉴스를 못 봤어. 아니, 그때 통화할 때는. 인터넷이 끊어져가지고. 예, 예, 예. 텔레비다 전혀 안 보고 막. 예. 이재명 부인이 오늘 새벽에 낙상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간호하느냐고 못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요. 굉장히 저 불미스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전혀 그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어. 낙상한 장소도 정확히 안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언제 낙상을 왜 했는지 언제 어느 때 예. 어? 예. 그게 육항 원칙에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기를 그게 불미스러운 사고라는 것은 감출 게 많다는 거죠. 아니 이거 한번 발표해보라고요. 사실대로 이게 드러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치명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유추한 건데 불미스러운 사고야.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대변인 발표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예.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9일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 그것도 새벽 1시 반에 1시 반에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낙상사고라는 게 보통 나이가 60은 넘어야 낙상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혜경 씨의 나이가 1967년생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재명은 1964년생이고. 네. 그 지금 50 몇 살이야? 이재명 씨 부인. 55, 우리나라로 55. 부인이 55이죠? 네네. 낙상을 당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 아닌가?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 부득이 이 후보의 9일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점에 너그런 양해를 구한다. 심각한 사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예. 후보 사퇴할까지 가능성도 있겠네. 왜냐면. 그래? 심각한 사건이라니까, 제가. 아니, 원래 육학 원칙에. 이게 그 원래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두 가지밖에 밝히지 않았어. 낙상사고 일어난 시간하고, 누가, 언제만 놓았지, 어디서, 어디로, 뭐, 이렇게 전혀 화해, 뭐, 화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 밟히고, 어디서 구름 밟히고. 명식이 직근 여당의 대통령 후보 부인이. 이게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9일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제가 저 뭐 그러니까 이번 떠나서 자 보수 자 보 차분히 찾아보자고. 예예. 이걸 그대로 믿자 이거야. 예예. 그러면 낙상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낙상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디가 어떻게 그 뭐 상처를 입었다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뼈가 부러졌다던가 하는. 예, 예. 디테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예. 그 사고를 당해서 예. 입원할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예. 이게 좀 전혀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한가. 어느 정도. 예. 응? 예. 그리고 이 부인이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김혜경 씨가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거 거의 뭐 위독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위독하다는 얘기잖아. 이재명 후보 본인이 부인 옆에 없으면은 아, 여러분들 의견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여성의 날 행사 회피요? 이게 한국 여성대회. 아니, 그래야 회피가 아니라, 이건 가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뭐냐면, 2030하고 여성이니까, 오늘 거기에 다 가는 거야. 청년 소방대원 오찬. 그 다음에 한국 여성대회에 참여거든요. 그것도 여성대회인데. 그러니까, 부인이,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지, 도대체 왜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가 공식 행사를 다 취소할 정도인지. 그러니까요. 이제 아주 궁금한 거야. 또 최신 뉴스 누가 넣는 거 볼까요? 지금 보니까 퇴원했다던데요? 퇴원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40년 기자를 한 사람의 합리적 의심인데 그 어떤 부상을 입었다 해요. 부상을. 그 부상을 입은 것의 정도에 대한 이 묘사, 디스크립션이 이 발표 내용이 전혀 없어. 네? 그러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응? 그 다음에 이게, 그런 부상이, 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한 건지, 예? 네? 그 아파트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1시 반에 어디에 다니고, 자기 아파트, 집이냐, 집에서 그랬다는, 너네 아파트냐, 뭐, 아무런 그게 없, 장소가. 장소가 진짜 제일 궁금하네. 그건 내가 볼 때 굉장히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장소가, 그 산에 갔을 리도 없고, 그 시간에. 그 참 특이하네요. 나이가 55세 밖에 안 돼. 낙상은 보통 뭐, 한 65세, 60세, 뭐, 70, 80 돼야만 낙상하는 거 아니에요? 낙상사고라고 그러는데. 부부싸움으로 낙상동으로 절여놨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야. 하면, 네?
뭐 이제 그 밝혀지겠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좀 그 국민들이 어설프기도 하고 궁금하고 불필요한 아주 그 나쁜 그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낙상이라고 한 것이 과연 진실인지. 그렇죠. 네? 다른 그 사건을 갖다가 사고를 낙상으로 또 낙상 사고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진실인지. 워낙 이 정권은 워낙 거짓말 잘하니까 국민들은 말 그냥 다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추론하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낙상 사고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입원한 건지. 예? 네? 미스터리네. 현재까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완전히 미스터리야. 예. 낙상 사고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아니면 김혜경 씨가 어떤 몸에 이상은 있는데 그게 낙상 사고라고 하는 것을 과연 믿어야 되는지. 병원에 입원한 것도 과연 사실인지. 예? 근데 뭐 부부 싸움 이런 거 추측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 댓글에. 근데 또 이재명 후보는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는 걸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또 그랬잖아. 그럼 부부 싸움 안 할 가능성이 없잖아. 그런 거 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죠. 이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발표야. 이게 이렇게 발표하면은 어떤 소설이 나온다는 것을 뻔히 알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홍보에는 귀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이 발표 자체를 믿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과연 9일 새벽에 이게 맞는 건지, 낙상사고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응? 그러니까 이게 좀 전부 다 현재까지는 미확인된 거니까, 그게 추측만 계속 할 뿐인데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단지 이 후보가 김 여사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다. 간병을 하고 있을 정도면 이건 낙상이 아니지. 이건 대단히 위독한 거지. 굉장히 위독하거나 아니면 김혜경 씨 부인이 이재명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자녀들이 없나요? 있죠. 자녀들이 있어요. 그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둘이 있지. 같이 집에 거주하는. 그럼 그 자녀들은 같이 뭐...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사실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이재명 후보가 김 여사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밖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뭐냐면. 이런 간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뭐 여성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뭔가 감추려고 지금 예선에게 역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추려는 그게 너무 역력하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은 사고다. 불미스러운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고가 알려지면 사실대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재명 후보 대선 가도에 굉장히 불리한 악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지금 안 밝히는 거예요 지금. 아 좋은 일인데 뭐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가 있지. 어 그걸 왜 그렇게 감춰? 그렇잖아. 아 우리 부인이 어제 뭐 어디 뭐 화장실 가다가 뭐 발을 헛디뎌가 넘어져가지고 뭐 해서 뭐 전치 몇 주에 뭐가 있더라고 죽었어. 그런데 뭐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 다치는데 아주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 참 심려 끼쳐 죄송한데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떳떳한 사고라면은 아니니까 이렇게 감추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표문이에요. 이거는 후보가... 지지자든 아니든 아니 맹식이 대선 후보 부인이 낙상 사고로 가지고 했다면요. 일단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예. 그래 빨리 그 잘 그 크게 안 다치실 거를 바란다고 뭐 여야 떠나서 국민들 일반 그 양식 있는 국민들은요. 근데 왜 사실대로 안 이렇게 주느냐. 야 현수님이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을 의심하라 칼 마크스 그랬죠.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모든 걸 의심하라는 얘기야.
이게 공산주의자의 이론 가운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걸 의심하라는 얘기지. 아, 그런데 이걸 모든 것을 의심할 것도 없이 의심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만들어, 아니, 이게 보라고. 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김 여사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간병을 할 정도로 청소년과 이제 여성 그, 행사. 예. 거기에 가지 않고 간병을 한 수 하면. 예. 이 김혜경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대단히 위중한 상태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부인도 저 뭐 대장동 그 마적당 사건 이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하고 또 틀리잖아요. 이재명 그 본인 후보 본인하고 네? 부인은 또 부인은 또 여자는 아무래도 마음이 여리지 않습니까? 상처받기도 쉽고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이 생기면 어떤 선택을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배정관님이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남편은 병원에서 별 할 일이 없는 것이 보통인의 상식이다. 그래서 아니 배정관님 조심하셔야 돼. 어? 세대가 바뀌었어 세대가. 유치선님 아니 무릎 꿇고 벌 쓰고 있던가. 어? 김정은님 표를 의식한 쇼쇼쇼. 이게 김정환님 전명희가 간병 개가 웃는데. 어? 야 이게 아니 김 여사 옆에서 간병을 할 정도면 김 여사가. 하여튼 대선 전국에 굉장히 돌발적인 예. 그 변수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막 99% 예. 불미스러운 사고예요. 이게 그냥 일반 사고는 이렇게 감출 필요가 없거든. 감출 필요 없는 거. 그렇죠. 국민들한테 뭐 다 설명하지. 예? 설명하고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언제 이게 언제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음 꽃 다음이면 이재명은 형과 형수도 폭력으로 했던 자가 폭력성이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건 굉장히 합리적 의심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재명 후보의 네? 그 성격, 한 행동, 이런 거하고 이제 결부시켜 이제 유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민들 머리에는 네? 이미지가 좀 잔인하다, 난폭하다, 네. 그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연장상에 보면 이게 또 저런 추측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위티스님이 이재명 몸에 5차선 있나 없나 확인 필요. 5차선이 뭐예요? 난 지금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5차선? 5차선이라고 하면 이게 손으로 긁은 거. 아, 부부싸움 하다가. 그렇지 그렇지. 야, 또 이거 5차선이라 표현을 하는구나. 아,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이거 참 너무 재미있는 얘기야. 재린 김은 간병은 여성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 쇼 아닐까요? 어? 이재명 몸에 5차선이 있나 없나 확인 필요. 불미스러움, 합리적 의심. 네? 이재명 혜경구에게 한방 먹였음. 아, 이 다들 경험들이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네. 김성화님. 서윤호님, 부부싸움 해놓고 마누라 입 막으려고 보초 서고 있는 중. 대성산 사나이 손톱 자고. 아, 그렇구나. 어? 부부싸움도 쇼에 이용하는 자. 아. 이야. 대단하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합리적인 의심이지, 합리적 추론이죠. 네. 네. 뭐 하여튼 뭐. 과연 이재명이가 언제까지 버틸까? 언제까지 버틴다고 보세요?
버틸 걸로 보세요? 버티지 못할 걸로 보세요? 제가 뭐, 지금 11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11월 중에 저는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응? 11월 못 넘어갈 것 같은, 그, 하다나, 제 뭐, 막연한 추측인데. 예.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뭐, 못 넘어갈 것 같아요. 하. 왜냐면 일단 지지율이 너무 추락하고 있고. 그러면 저 야당에서. 재림 김, 재림이니 5차선 대박. 이야. 서영철님은 김부선 후유증. 이야. 윤미경님은 전략 중에 한 가지 쇼다, 이거야. 아, 참, 그러구나. 어? 아이고. SHM, 정신병원은 안 된다. 정신병원에 보내나? 아. 참,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에요.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예. 대선을 사나이 이빨 자국. 아. 이렇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리 이 지금 민주당 후보지만 예, 예, 예. 그 후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예. 불신할 수밖에 없고 불신하고 해모하고 그렇네요. 그 해모 수준이네. 네. 야, 참, 참 불행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 불행인 거죠. 예. 좀 안정적으로 그 정권 교체라든 전직권 인정하라든. 국민들이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네. 후보를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불안하게, 뭐 여야 갈 것도, 야당 후보도 야당도 불안하고, 여당 후보도 불안하고, 그리고 뭐, 그, 각 정당 대표들이 뭐 전부 다 뭐 쌍특검 받아라, 또 감옥 간다, 뭐 그냥 전부 이렇게 불안한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또, 정작 본인 후보 본인들 처신도 네. 불안하게 처신을 하고 있고 예예. 그리고 온갖 비리 의혹에서 휩싸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불안하게 나라를 하는 게 이게 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달 책임이 전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자기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까? 예. 모든 것은 문재인의 집권에서 출발한 거지. 예. 모든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 정말, 슬픈 현실이야. 예. 이제 이 불행한 시대를. 예. 정말 내년 3월 9일 빨리 끝내야 돼요. 예. 정말 국민들 잘 판단하셔야 되고. 네. 예. 네. 지금 안 되면요. 제3의 후보라도 빨리 교체해야 돼요. 아.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아, 시간은 충분하죠. 예, 예. 지금 뭐 윤석열, 뭐 이재명 이런 후보들 뭐 그동안 몇 개월 지났지만은 국민들 제대로 인식한 게 없잖아요. 전부 이거 뭐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차기 대통령 할 수 있겠나? 저 사람들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지금 행복해질 수 있겠나? 나라가 안전하겠나? 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죠. 네. 안 되면 저라도 해버렸겠네. 수연님은 말을 시켰으면 마무리하고 댓글 읽는 게 예의죠. 뭐 저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하신 중에 예. 중간에 댓글을 읽었나 보죠. 예, 아야. 아, 여러분, 오늘, 아, 우리 심동보 제동님, 아,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예, 또 다 털어놓으니까, 예, 예. 홀가분하지요. 아, 참 귀한 시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좀 뭐, 진정서 양보이시죠? 아니야. 진정. 저는 진짜 저는 솔직합니다. 예. 예. 저는 거짓말 하면 얼굴이 예. 드러나서 안 돼요. 좀 드러나는데, 근데. 뭐. 아니야. 아닙니다. 예. 자, 툴툴 다 털으시고. 네. 새롭게 출발하시고. 예. 또, 우리 윤카세 TV에도 자주 나오셔서, 정말, 예. 양심과 애국심이. 예. 예. 명령하는 대로. 예. 예. 국민들께 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저, 애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지식도 해주시고 예, 예. 또 조언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위로도 주셨는데 그렇죠. 다 좀 모든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정말 저 이 자리 빌어서 저 고마운 마음 드리겠습니다. 네네. 툴툴 털으시고 예, 예. 이 아주 귀한 경험이라고 예.
받아들이시면서 예, 예, 예. 예. 앞날에도 행운이 있길 바라고요. 네,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오늘 잠깐만요. 예. 아주 오늘 핫 이슈.